다음 주에 이제 와가지고 그거 하고 계속 이것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쑥대머리를 가지고 아까 내가 배워준 그거 있잖아. 그 저기 뭐야 아까 우리가 웬 고고고고고 요거 요런 거 고고고고고고 요거 쓸 거야. 거기 나와 쑥대머리 여러 차례 나오니까. 그래 거기서 나와 개구웅 저 저렇게 알면서 또 귀신같이 안 해 그것을. 거기 나와 여러 군데 나오죠. 어머 거기 개궁에서 나온다고 또 저렇게 말을. 야, 나 저렇게 또 총명한 분 처음 보네. 총명 총명. 자 이제 같이 한번 불러보고서 배우는 거예요. 그때 춘향이는 시작. 그때요 춘향이는 옥방 그, 거기를 이는 그때요 춘향이는 시작. 그때여 춘향이는 눈 빨리 붙여. 그때여 춘향이는 그때여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저 눈물로 세월을 눈물로 세월을 찍고 와. 세월을 시다. 세월을 을로 세월을 시다. 세월을 을 세월을 세월을 그렇지. 거기서 호흡을 멈춰서 다시 음을 만들어서 만드는 연습 여러분들 그거 많이 해야 돼요. 네. 쭉 일견에 그때의 춘향이는 옥방에 올라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이게 아니라 그때의 춘향이는 옥방에 올라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호흡을 끊으면서 다시 시작하면서 만들고 이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안 배우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못하고 그때의 춘향이는 옥방에 올라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니로 평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세월이 아까워요. 시간도 아까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많이 배워서 나중에 그거를 향유해야죠. 사랑하는 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불러주고 같이 즐기고 해야죠. 배우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워서 예쁘게 사용하시라고. 다시요. 그때요 춘향이는 시작. 그때요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눈물로 춘향 형상 같이 시작. 춘향 여기서 끊어줘야 돼. 시작. 쑥대머리
시작. 귀신 형용 이런 거 기본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래. 구원이 아니야. 구원, 구구구원 하시다. 구원.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놈을 구 하나 해주고 우원으로 만들어준 거야 지금. 안양낭군이 아니라 그것은 그런 식임이 있어 따로. 안양낭군 하면은 굉장히 저기 그것도 이쁘지만 어떻게 흘리면서 어떻게 단조롭고 격이 좀 낮아. 좀 미끄러지는데. 그 미끄러져 버리니까 얼마나 쉽냐고. 미끄럼 그냥 슬라이딩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단조롭고 뭐야 맛이 없잖아. 쉽지. 그런 게 어때 나름 이뻐도 밉진 않아. 이뻐도 어떻게 쉽고. 개나 소나 다 헌다 이 말이지 그건. 개나 소나 깊이가 없는. 깊이 없는 거지. 그거는 전문성은 팔이 똥만큼도 없는 것이고 들으면 개나 소나 하는 것이고 얘는 우운 안양낭구구구운 보고지고 격이 다르지. 나 안양낭구구구운 보고지고
시달. 일장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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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 그렇지, 그걸 그렇게 해야 돼. 일장 서른 일장 서른 내가 내. 배웠잖아. 내가 가시다. 내가 못 봤으니 못 봤시다. 못 봤으니 이거야. 그까? 일장 서른 내가 못 봤으니 시다. 일장 서른 내가 못 봤으니. 그래서 일장 서른은 동그랗게 많은 것이 아니라 서른 흘로 그냥 하고, 내가 여기에서 동그랗게 마니까 그 앞에서는 일장 서른 흘 이렇게 하지 말고, 서른 흘 하지 말고 서른 흘 해야 돼. 서른 흘 내가 요놈에서 궁굴리니까 모든 한 장단에서 두 개씩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소리가 너무 난잡하고, 그 다음에 저기가 분산이 돼. 의미를 줘야 할 때, 안 줘야 될 때가 분산이 돼서 안 돼. 일장 서른 내가 못 봤으니 시다. 일장 서른 내가 못 봤으니 부봉양 시다. 여기요, 그거 봉양이. 봉양시다. 봉양 그흘 꽁풍거시다. 스타카토라는 그런 개념에 목을 쓰라고. 그렇게 해야 돼. 이어서 하지 말고 그 흘 그 흘 그 흘 그 띄고 그건 그거야. 끝났어. 흐흘 다시 시작하는 거야. 흐흘 흐흘 그거야. 흐흐흘 흐흐흘 그렇게 해야 돼. 하나씩 음을 하나씩 하나씩 띄어서 분석을 해야 이거를 식임을 할 수 있어요. 흐흐흘 이래버리면 뭐가 되겠어. 어디서 그게 나올 거기 여지가 있겠어. 흐흐흘 근데 여러분은 그것도 안 들을 거야. 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그을 시다. 그을 너무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지고 있어. 그 없어. 그냥 꺾기만 해. 꽝 보고
그렇게밖에 없어. 어, 할 때 그 꺾는 것밖에 없어. 의외는 그 흙을 꽁 퍼고 것이다. 그 흙을 해야지. 그 흙을 시다. 꽁으로 하지 마. 꽁응으로 해야지. 꽁응. 그렇게 따로따로 해야 돼. 하나씩 음을 따로따로 해야만 식임이 나와. 꽁보고고꽁보고 잊지 말고 다 하나씩 오고고 스타카토로 생각하고 으그그 그렇게 해야만, 분절해야만 식임이 나와요. 그러지 않으면 다 여러분들 이어서 그을 공부 이렇게 밖에 안 된다니까. 지렁이밖에 안 돼. 지렁이체라고 알지? 각이 안 나온단 말이야. 얘는 각이 지게 해야 돼요. 각이 나와야 식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을 공부 것이다. 이게 전라도 말이야. 그 글공부의 글공부의 이런 건데 우리는 어로 해. 꽁포고고와 꽁꽁꽁꽁꽁 꽁시다. 응을 해줘. 그냥 크게 꽁꽁. 그것을 다, 식임은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돼. 꽁응. 꽁응. 그렇지. 이제 좀 느낌이 오지. 우리 거 식임은 끝이 더 힘이 들어가야 돼. 꽁응. 꽁응. 포고고. 포고고. 어. 어.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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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 다 따로따로 해줘야 돼. 다 따로따로 음을 내줘야 돼. 편하게.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 소리야. 소리하고 노래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노래는 그냥 가요. 푸우우우 이건 노래야. 소리 아니에요. 소리는 푸우우우 이게 소리지. 아셨어요? 소리와 노래의 다른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무책임하게 하면 그거 뭐라고 해요? 노래라고 그래요. 너 노래하냐? 그 노래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바로 유행가냐 이래요. 그게 유행가냐. 편하게. 옛날 우리 소리하는 분들은요. 그냥 그렇게 유행가를 꼭 격하해서가 아니라 그냥 쉽게 한다 이렇게 그거 좀 쉽게 생각을 했어요. 유행가를. 왜냐면 노래잖아요. 노래니까 편하게 한다 해서 그냥 그렇게 노래란 말로도 하고 유행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격하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노래를 편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소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요. 하나하나씩 꼭꼭 찝어서 하잖아요. 이게 소리와 노래의 다른 점을 이제 민주 씨가 그걸 고민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배워줘야라. 여태까지 안 하다 이제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소리와 노래의 다른 점이란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